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산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위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영어성경,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NASB로 들어보겠습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Exodus chapter 20, verse 3.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Exodus chapter 20, verse 3. 어려운 단어가 없지요? You shall have. 너는 가져야 한다. 조동사 shall이 나왔습니다. shall은 법적인 의무를 가리킵니다. must나 have는 도덕적인, 인간적인 의무를 말한다면 shall은 법적인 의무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법 조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hall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You shall have. 너는 가져야 한다. No other gods. 다른 어떤 신들도 없는, 다른 없는 다른 어떤 신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신들을 갖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특별히 gods 할 때, 그 소문자로 god 소문자로 g를 썼죠. 소문자로 쓰면 일반 잡신들을 말합니다. 대문자를 쓰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소문자로 쓰면 일반 잡신들, 바알이나 아세라나 만몬이나 뭐 이런 신들 있죠. 너는 어떤 신들도 가져서는 안 된다. 너는 가져야 한다. 없는 신들을, 이 말은 너는 어떤 신들도 가져서는 안 된다. Before me, 내 앞에서, before me, 내 앞에서, before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before라고 발음을 합니다. Before me, 따라 합시다. Before me, before me. 여기서 보통 no를 not any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ou shall not have any other god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you shall not have any other gods. You shall not have any other gods.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원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문에 충실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you shall not have any other gods.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따라 합시다. You shall have. You shall have.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No other gods. No other gods. Before me. Before me. Before me. 한 문장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Exodus chapter 20, verse 3. 아시겠죠?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Exodus chapter 20, verse 3.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Exodus chapter 20, verse 3.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Exodus chapter 20, verse 3.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Exodus chapter 20, verse 3.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Exodus chapter 20, verse 3.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Exodus chapter 20, verse 3. Exodus chapter 20, verse 3.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된 그리고 잔해된 자들의 바른 삶의 태도이다, 바른 삶의 자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Exodus chapter 20, verse 3.